여행 랭킹 읽어주는 남자 역킹남. 글로벌 항공사 평가 사이트인 에어라인 레이팅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 4곳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라인 레이팅은 전 세계 405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도 순위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국제 항공기관과 정부 보고서, 사고 기록, 보유 항공기 연식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절대 금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안전도 평가에서 위험한 항공사로 뽑힌 4곳 중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거나 해외여행 또는 세계 일주를 계획 중인 분이라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지표에는 북한 고려항공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아리아나 아프간항공. 아리아나 아프간항공은 아프가니스탄 국영항공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항공사인데요. 이 항공사는 지역 내 운항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1955년 1월에 설립했습니다. 거점공항은 카불 국제공항이고요.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06년부터 유럽 내 취항은 금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현지 주요 도시와 아랍에미리트, 인도, 파키스탄 등의 지역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블루윙 항공. 블루윙 항공은 남아메리카 수리남 공화국의 국적 항공사입니다. 블루윙 항공은 지역 항공사로 2002년부터 운항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유럽연합 내 비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항공기 안전 문제에서부터 충돌 사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초지상 근접 경보장치 부재를 포함해 특정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을 샀습니다. 지난 10년간 승무원과 승객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죠. 안전에 관한 기록이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착륙 조건으로 인해 이 항공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전해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카메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또 다른 항공사 카메어는 2003년부터 운항해 왔습니다. 이 항공사는 아프가니스탄 최초 민영 항공사이자 최대 민영 항공사인데요. 카메어는 지난 12년 동안 승객 96명과 승무원 8명의 사망을 초래한 충돌 사고를 포함해서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의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 미국 영공으로 날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항공사입니다. 트리가나 항공. 해외여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트리가나 항공을 선택했다면 한 번 더 고심해보길 바랍니다. 트리가나 항공은 1991년에 설립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항공사인데요. 인도네시아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14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10건은 비행기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54명이 사망한 2015년 파푸아 공항 착륙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총 승객 49명과 5명의 승무원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보고는 2년 후에야 발표해 논란이 불거졌죠.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와 지상경고 근접 시스템의 고장이었다고 합니다.